가자. 아, 네가 제일 처진다. 힘내, 힘내. 힘내자, 힘내자. 으쌰, 으쌰, 으쌰. 이거 지쳤다, 지쳤다. 어이, 어이. 으쌰, 으쌰. 자자자. 야야야야. 야야야. 자, 가자. 아, 옆으로 가자, 옆으로. 에헤이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라봉에 올라볼 거예요. 오늘 날씨도 너무 청명하고 좋습니다.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, 예, 산에 오르기 너무 좋아요. 예, 오늘 오름에 오르신 분들이 많네요. 이쪽은 화곡 방향에서 올라가는 경사가 좀 높은 곳입니다. 경사가 좀 높긴 하지만 올라가다 뒤를 보시면 화북 마을이 보이죠. 더워서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. 이쪽이 사라봉의 정상이에요. 사라봉이 보이고 탑동도 보입니다. 탑동의 부두가 잘 보이죠.
별도봉에서 바라보는 사라봉 쪽 풍경입니다. 오늘 시야가 굉장히 좋네요. 오늘 날씨도 좋고 바다도 정말 파랗고 좋습니다. 이 제주시에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걸어도 좋을 코스예요. 아까 우리 걸어온 곳이 별도봉 장수 산책로고요. 이렇게 걸어왔어요. 이렇게. 이쪽. 편의지 여기 항 옆에 있어요. 제주의 사라봉은 제주의 아침이 열리는 그 사라봉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. 영주 10경 중에 하나인 사봉낙주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. 사라봉은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이 주변에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운동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곳입니다. 그 일몰 광역은 예부터 사봉낙주로 하여 영주 10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장관이죠. 그 망양정 동북쪽에는 제주도 기념물 23모 봉수대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. 지금 이 공항에서는 되게 가까워요. 공항에서 가깝고 부두가 바로 앞에 있어요. 부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걸어서 올라오면 한 1km 정도 동산 위로 올라오면 사라봉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. 이쪽은 별도봉 산책길입니다. 영등할망 그 영등굿 하는 칠머리 영등굿이 여기 있어요. 영등굿은 마을의 신방들이 바람의 여신이나 영등할머니와 용왕, 산신령등 영등 산신령이나 영등신에게 풍적과 풍어를 기원하면서 버리는 굿이에요. 이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시 건립동의 본향당으로 열리는 곳으로 본향당이죠. 제주 섬의 영등굿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에요. 매년 2월이 되면 제주 곳곳에는 영등굿이 열려요. 영등굿은 마을의 신방들이 바람이 여신 그 영등 할머니나 용왕, 산신령 등 그 연등신에게 풍작과 풍어를 비는 곳이에요. 제주 실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에서 그 이 본향당 여기서 열리는 곳입니다. 제주섬의 이 영등굿은 가장 여기가 대표적이에요. 칠머리당이.
이쯤 해안을 따라서 사라봉에서 별도봉으로 가는 밑에 중간길을 걷고 있어요. 오늘 날씨가 좋아서 부두 쪽도 잘 보이고 아주 걸을 맛이 납니다. 하늘도 파랗죠? 최근에 공사한 제주항이 참 멋지게 잘 만들어졌어요. 지금 보이는 정면으로 이제 크루즈선들이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는 아주 큰 부두가 됐어요. 자, 앞에서 뛰시길래 저도 같이 덩달아 뛰게 됐어요. 같이 뛰어봅니다. 바닥이 아주 푹신해서 좋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걸은 사라봉 너무 좋았습니다. 노란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요. 이제 금방 이 꽃이 시로변에서 날아가겠죠?